자, 다니엘서 다시 비춰봐라. 이 박사님. 요거 다니엘서 동상 있잖아요. 네. 동상 있잖아요. 동상. 여기 있어요. 요 하면 나와요. 네. 이게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죠. 국제 정치학적으로. 예, 예. 1점도 안 틀리고. 그 저거를 읽으면 무서운 거가 놀라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가 그렇지. 옛날에 미래를 말했는데 그게 다 맞는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이거 맞아. 얘기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또 이제 해설한 책도 보고 그래서 솔직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아 이거는 정말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는 책이구나 하는. 박사님이 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그건 잘 몰랐죠. 제가 있던 네. 성경에는 그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그림이 있었어. 그림이 있는 성경을 네. 봤는데 뭐 구체적으로 모르고 봤죠, 그냥. 네. 아, 그러니까 성경이 뚫리면 뭐 국제 정치학도 뚫리고.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시다가 말이죠. 헬라를 설명하는데 헬라가 알렉산더가 헬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알렉산더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공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날 점심시간에 제가 목사님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하고 나폴레옹하고 누가 더 빠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사람이고 나폴레옹은 예수님 온 후에 18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군대 나폴레옹도 세계적인 장군이고 그렇지. 그리고 알렉산더도 세계적인 장군인데 둘이 이제 원정을 했어요. 나폴레옹은 러시아로 원정을 했고 알렉산더는 인도로 원정을 했는데 맞아. 알렉산더의 군사력이 더 빨리 갔습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군한 장군을 알렉산더로 칩니다. 그 나폴레옹 이후부터는 안 치는 이유가 그때부터는 기차가 나와서 기차가 나와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알렉산더가 제일 빨랐다고 그래서 맞지. 알렉산더가 빠른 걸 어떻게 아시나 했더니 왜냐하면 표범의 날개가 달렸으니까. 표범의 날개가 달렸거든. 아니 표범도 빠르잖아. 표범도 빠른 거 위에 또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나는 통밥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게 그날, 제일 빠르다는 걸 내가 아는 거지. 그 치타가 제일 빠르죠. 치타가 표범입니다. 일종의. 그렇지. 그놈이 시속 96, 100 이렇게 나와요. 뛸 때. 근데 거기 날개까지 달아서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제일 빨랐다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동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걸 책을 보니까 알렉산더의 그 전차 있잖아요. 전차. 말을 앞에 면하고 뒤에 바퀴 두 개 달려서 이 속도가 인류 역사상 제일 빨랐어요.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요. 번개처럼 날아버려요. 번개처럼. 이게 성경 가지고서 다 꿰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그 제가 요새 느끼는 거가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뭐냐 저 장로 시험 그 면접하시는 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내 공부를 했다 하다가 요새는 성경 공부가 내 공부다. 성경 공부가 국제 정착이라는 것을 쥐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거가 연결되면은 그렇지. 그게 연결되면은 성경이 다거든요. 그 레이건 대통령 또는 우리 대학교 텍사스 대학 총장이 한 얘기를 지금 다시 거꾸로 깨닫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와, 저 사람은 정말로 성경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맞지. 우리 총장님이 도서관에 있는 이 800만 권이 뭐가 필요 있냐. 한 권이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와, 저 사람은 성경을 참 존경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깨달으니까 그걸 알면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데 성경을 하도 도통을 하시다 보니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알렉산더 사건에서 요 한 몇 년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오늘 비슷한 설교하시고 근데 점심시간에 일부러 물어봤어요. 알렉산더 책 읽어봤냐고. 근데 안 읽었는데 아는 거지. 표범의 날개 달렸습니다. 제일 바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갈증을 느끼지만 다 헛방이에요. 복음의 7대에는 말하면 돼. 내가 지금 말한 거, 지금 내가 재림의 연합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고 탄생의 연합도 지나간 것도 지구촌에 나같이 설명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가락 선교하라고. 다 퍼날라 퍼날라. 5,200만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걸리면 유튜브에 걸리면요 다 뒤집어져 버려요.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는 꼭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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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아멘. 아멘. 자 박사님 또 미사일 또 쐈어요. 북한 저 새끼들이 또 8발 쐈어. 오늘 또 8발. 오늘 아침에. 예예. 근데 내가 볼 때 김정은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자를 쓰면 단말마라는 게 있습니다. 단말마. 죽기 전에 힘이 나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힘이 나가지고 한번 용을 쓰고 죽습니다. 아 맞아. 뭐 김종필은 죽기 전에 그 황혼이 제일 빨갛아요. 죽기 직전에 태양이 들어가기 전에 제일 빨갛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아. 오늘 내가 이제 나중에 오다 보니까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 미국 나는 그 저 미국의 국방일보를 이렇게 받아보는데 8시 8분서부터 아자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35분 동안에 8발을 갈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사실은 정말로 미국을 겁주고 한국을 겁주려면은 이번에 도발은 핵실험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핵실험 지금 6번하고 7번째를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아 저것들이 할 거다라고 기대하는데 핵실험을 못하고 미사일을 8발을 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까지 한국 해군이 그저 필리핀 앞바다에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하고 훈련을 이제 토요일 날 마쳤습니다. 참. 그리고 한국배가 이제 오는 동안에 오니까 이제 그때 쐈는데 그냥 이거는 뭐 북한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약간의 이거는 뭐 약간의 가정이 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마지막으로 까불 때 가서 누군가가 이제 끝내라는 뭐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3년 안에 통일해야 돼.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미국에서 그 어떤 뭐 연구소에서 빨리 저 통일을 준비하라. 그 보도가 또 어제도 나오고 그런 거가 이제 한동안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통일 준비해가지고 저도 그 뭐 통일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보고서를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뭐 하여간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연구소들마다 북한이 어떻게 망하고 그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 5, 6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문재인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문재인 딱 끝나자마자 그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게임 플랜이 작동되는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철학 올 때는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비를 뒤집어 쓰면 되니까. 오늘 온도가 좀 내려갑니다. 10몇 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지. 옷들 다 잘 갖고 오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러 일기예보다 체크하고 그랬더니 그렇지. 14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철야하면요 북한은 무너져요. 여리고성은 무너져.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